An croissant. S 이게 뭔데? 뭐 와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안키라지 전투라고 하면. 딱딱딱. 어? 무슨 모르토스노 아니야? 어 진짜 있네? 모르토스노? 어떻게 말한 대로 딱 나오지? 미친 거 아니야? 모르토스노? 얘예요.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시간의 용인데 타락하면 시간의 도둑이 돼요. 모르토스노 미쳤네. 야생이 은근히 재밌다고 하더라고? 나 카드도 다 안 갈았잖아. 나 그 받은 것도 많고 나 아마 진짜 많을 텐데. 야생까지 다 하면 나 웬만한 거 다 했거든 진짜. 이런 거 겹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갈아도 되거든? 나 진짜 많은데 나 이런 거 아까워서 못 갈아요. 안 써도 알죠? 제 스타일 이거 봐. 황금 안 갈고 황금은 남겨놓고 일반은 하나 남겨놓자. 나 이런 거 못 갈아요. 원래 5원밖에 안 주나? 치사해. 이거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나중에 재평가 받을 때 가르려고. 그럼 제값 주거든. 지금 왜 가라? 지금 갈아봤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왜 가라? 근데 그 시기 때 와가지고 갈아야 돼. 하려면 여분 여분이 아닌데? 뭐지? 환불 좀 나와? 어? 미친 환불로 해서 나오는구나. 무조건 추출해야죠. 알바임? 뭐야 강화는 뭐지? 강화 뭐야? 아 황금? 아 황금 따로 안 만들고 강화로 해도 되는 거야? 따지면 만들면 되죠. 까고 있네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아 따디우스 또 나왔어? 왜? 어 미친 따디우스 변칙은 뭐야? 진짜 많아 이거. 낙스라마스 고블린 데놈 검은 바이산 탐험가 연맹 아 대마상시합 탐험가 연맹 고대신 카라잔 가제짠 운고로 얼어붙은 왕자 코볼트 폭신만만 어둠의 반격 울둠 스칼로메스 동굴 가라앉은 도시 나스리아 성체 아소스의 길 리치왕 노래 왜 노래라고 해놨냐? 디다. 전설 노래자랑이라고 했는데 왜 노래라고 그래? 환불은 뭐냐면 지금 이벤트 중인 거 가라도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
신규. 아 신규.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내가 만든 친구 그 친구는 요새... 나 잠깐 그거 본 거 같은데? 볼트론 본 거 같은데? 아 미미론. 어? 이거 아닌데? 볼트론이었는데 아까? 이거 아니야? 티탄? 어! 아 볼이 이게 아니구나. V01이 아니고 07이구나. 티탄을 클릭하면 공격 대신 3개 아 막 구슬 있더라고. 최대 얻습니다. 그럼 이거 능력 얻고 공격은 못해요? 공격도 할 거 아니야. 능력도 얻고 공격도 하나보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이번 턴에 쓰고. 아 능력 다 못 써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 최대 방어 쓰겠네. 처음에는 최대 방어. 이거 나오자마자 써요? 나오자마자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방어부터 하겠네. 하자마자. 아니다. 죽을 것 같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할 수도 있겠다. 아 피해를 줍니다도 할 수도 있네. 아 다 쓸 수 있구나. 고아이네. 아무튼 나 이거 야생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 카드를 다 안 갈았기 때문에. 와, 내가 초반에 그 잘 썼는데 지금은 개똥 카드. 그때도 개똥 카드였어 사실. 근데 간지여서 썼어요. 누가 씀? 내가 썼음. 그니까 도적을 스타 그 뭐지? 굉장히 넣다 뺐다를 잘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수인 위주의 하수인 도적을 하고 싶었어 계속. 혹시 이거 나왔을 때 야 이거 끝났다고. 어? 끝났다고. 개사기라고. 이걸로 해가지고 어? 도발도 다 무너뜨리고 내거 남은 거 야포 막 하고 막 했는데 태어나 이걸로 변하면은 잠을 잔다는 거 아무도 안 써. 그때도 안 썼어. 그리고 독시에다가 별똥별? 개사기잖아? 막 이랬는데 이거는 많이 씀. 왜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냐? 왜 낙스라마스 왜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없음도 있어. 다 어디로 빠졌나? 아. 아 모험모드라서 하나씩만 줬다. 그죠? 모험모드라 이거 많이 썼고 이거 많이 썼고 얘 안 썼고 얘 많이 썼고 얘는 꽤 썼어요. 아라키르 유네? 뭐 실바나스 유네? 알 유네? 얘는 많이 썼고. 사기야 이거 개사기.
죽발 진짜 맛있었고 간 좀 맛있었고 장이사는 너프 됐는데 이거 뭐였지? 너프 전에 뭐였지 이거? 어? 다시 롤백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안 돼가지고 롤백 된 거죠. 옛날에 이거 그래서 공격력인가 체력만 늘어났어. 장동건 하면 장동건 하면 1코에 2323 깔려가지고 알, 알도 진짜 많이 썼고 요건 안 썼고 수액괴물 썼어요. 좀 썼었고 이것도 이건 진짜 무조건 썼고 구울도 많이 썼지. 구울 숨이 턱이지 이거 진짜. 유령 들린 거미 많이 썼죠. 찌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 좋죠. 얘도 많이 썼죠. 3코에 내면은 이거 제거를 못하니까 자기가 때리고 싶을 때 계속 키우는 거야. 돌가죽은 잘 안 썼고 죽군 자주 썼고 검 썼다가 안 썼다가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울부짖는 영혼 잘 안 썼고 리븐데어는 한정적으로 썼던 거 이게 계속 우와 뭐야 나 이거 왜 있어? 나 이거 없었는데? 와 멋있다. 아 카드 다 있으면 줘요? 봐봐 안 가르니까 얼마나 좋아. 멋있다. 그럼 이거 지워도 주나? 이거 지우면 이제 사라지나? 새로 그렸겠다 그죠? 3D로 모델링 다 해가지고 스탈라그 처음에 스탈라그 나오면 개사기라고 막 어? 5코에 47 어? 기본 스탯 다 가지고 간다고 막 사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이게 진짜 개사기. 요거 진짜 계열받고 유령기사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 5코에 46? 스탯 손해도 안 보면서 46이라고? 이거 무조건 쓴다 근데 안 써. 맥스나? 안 써. 켈투자드? 졸라 많이 써. 개사기. 그니까 나온 즉시 뭔가 활약을 할 수 있으면 개사기야. 얘 나온 즉시 바로 쓸 수 있죠. 얘도 쓸 수 있죠. 왜냐면 필드 깔렸을 때 대충 교환하고 하면 이득 보죠. 얘도 나온 즉시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지나갑니다가 되니까 잘 안 씀. 5코에 이런 애가 들어감. 처음에 얘 나와가지고 좀 사기라고 많이 했었죠. 얘도 처음에 좀 썼는데 숲들지기 썼어요. 숲들지기 어? 아 안 썼나? 초반에 썼는데 나중에도 썼나? 얘도 야수드루이드 때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일반적인 덱을 안 써가지고 요거 안 썼던 듯 안 썼던 기억이 나고 이것도 좀 한정적으로 썼다. 그니까 갑보기 막 이런 애들이 막 썼어. 이런 거 생명이나 막 이상한 거 변태 같은데 이런 거 죽은 척하기 이거 막 기계 야수 있었다 맞아. 그때 기계 야수 수리건포는 진짜 많이 썼고 꽁꽁 로봇 많이 썼고 요거 사기 화염포도 많이 썼고 이거는 이거 이제 기계 법사할 때 무조건 썼었고 요거 써서 다 썼네. 법사는 되게 하수인 거의 다 나온 거 다 웬만한 거 다 썼네. 보승고 개사기 이거 막 말 많았죠. 2코에 2 첨보 이거 개사기 병력 수집 톱니망치 개사기 병참장교 개사기 코발트 수호자 요거 썼었나? 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벨렌의 선택 좋죠? 비폭탄 잘 안 썼어. 그니까 비폭탄 쓰고 벨렌의 선택 썼고
요 정도가 좀 주로 쓰고, 볼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개사기 같았는데 막상 써보면 막 엄청나게 좋지도 않아. 이게 제압기가 될 것 같잖아. 이 체력을 상대방 잡고 싶은 거 되면서. 근데 5코에 딱 내도 뭔가 그냥 교환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그래버려가지고 꼭 카드를 하나 더 쓰게 만드니까 제압이 깔끔한 제압이 아니야. 그러니까 5코에 나와도 막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지가 않아. 그리고 얘가 전함 바꿉니다 하면서 도발이 있으면 좋아. 얘가 바꿉니다 도발 이러면은 체력 많은 걸로 해가지고 딱 숨이 턱. 이거 많이 썼죠. 이거 많이 썼고 땜쟁이 이거 썼고 파괴 공작도 썼던 것 같고 이런 거 안 쓰고. 시프 썼던 것 같은데? 시프 빠지지 썼죠? 이거 한번 깔렸는데 명치 허용한다? 진짜 하기 싫어지죠? 이거 깔렸는데 선턴에 상대방 선턴에 이 코에 바로 냈는데 내가 이거 제한 못했다? 명치 6딜 맞고 시작하면 하기 싫어.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강화철퇴. 그리고 질풍인데 나 어쩔 수 없이 제압 못해서 하나 깔았는데 강화철퇴로 제압된다. 그리고 또 6딜 또 허용? 하기 싫어지죠. 질풍 없군요. 얘 썼었나? 얘 잘 안 썼던 것 같아. 잘 안 썼죠. 이것도 좀 애매했어. 처음엔 와 좋다 이랬는데 이거 너무 사기. 인폭 사기. 지옥 대포는 좀 약간 웃긴 그림이 많이 나왔고 얘 막 사기라고 했는데 막. 그리고 이거 일러스트 바뀌었네. 서큐버스였는데. 요것도 잘 안 썼고, 잘 안 썼고. 말가니스는 좀 썼어. 요거 처음에 개사기라고 했는데 안 쓰더라. 요거 많이 썼고. 방패의 전사 많이 썼고. 요거 많이 썼어요. 그냥 무난하게. 6코 그냥 툭 나가는 거. 요거 많이 썼죠. 거미전차 3코 3사. 왜냐 3코 2사가 많았어. 3코 2사가 많아가지고 3사만 돼도 깡패라고. 그니까 2코스트 4코스트는 바닐라가 2, 3, 4, 5 이런게 많았는데 이때 3코스트는 애매한게 많았어. 3, 3 막 이러는게 많아가지고 특수 능력 많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 코스트 그 바닐라를 찾아가면서 스탯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어. 요거 많이 썼어요. 오버거 투사. 이거 진짜 개사기. 말이 안 돼. 요것도 많이 썼죠. 비술사. 요것도 좀 썼죠. 지절도 좀 썼어요. 폭탄 투자수 좀 썼고. 골렘에서 절단기 나오고 절단기에서 또 뭐 나오고 보승고 나오고 박사범 뚜로그조르. 이거 좋긴 좋은데 7코에 이거 툭 내면은 그냥 명치 터지기 일상이라가지고 못 썼죠. 이거 자체는 좋은데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못써. 근데 어그로덱에서 이거 쓸 일이 없고
컨트롤 덱에서는 지금 다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거 한 가지게 낼 수가 없죠. 박사범이 또 같은 코스트. 투기장에서 이런 애들 좋았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올라왔어. 이 인플레가, 파워 인플레가 옛날에 8코에 77 이거 투기장에서 내면은 숨이 턱. 지금 딱 보면 어때? 너무 쉽게 제거될 것 같아. 너무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뭐야? 5코 33 8 체력 회복? 너무 정직해. 이때만 해도 5코스트에 내 명치도 회복하면서 하수인을 3코스트 하수인을 깐다? 투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네 친구가 필요한 날. 죽기 개사기죠? 나도 죽기 해가지고 12승 해야겠다. 미안합니다. 12승 한번 할게요. 죽기에서. 어? 미트외관. 미트외관 이거 뭐야? 내 덱에 있는 무적의 하수인을 분쇄하여. 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미트외관. 아 발견. 이건 그냥 내도 개사기죠. 파괴하고 역병 넣었을 때 이것도 좋은데요? 역병 있으면? 발견 무난하게. 어? 근데 이거 하면은 다음에 못 내죠 이거. 이거 좋아요? 초록이 두 개? 3사김 2 부정 1 혈기 좋아요. 이게 부정이야? 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개사기. 근데 왜 이게 점수가 더 높아? 이 부정을 챙겨놓으면 이제 이 부정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 혈기나 이 냉죽이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걸러내는데 더 좋은 거 아니야 또? 이 부정 좋대. 근데 이거 시체를 꼭 써야지 좋겠네. 봐봐 나왔어. 마이야르 죽음의 사자. 시체 3개 소모, 도발 능력이 있는 33 마이아를 소환. 어?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개사기였어. 뼈 파괴자. 어? 이것도 좋은데. 나 이거 당했을 때 좋았어. 근데 혈 1. 혈 1 안 좋아요? 하나는 냉이어야지 좋아? 아 냉이 더 좋아. 그럼 이거 할게요. 이거 점수도 높으니까. 마이아를 죽음의 사자. 어? 뭐? 내 덱에서 줌을 발견합니다. 냉기면은 빈결 상태로 만듭니다. 아 냉기가 없잖아. 아 이거 6회복? 옛날에 4, 5였는데 이거 할게요. 무기 발견. 근데 스탯은 좀 떨어짐. 도발. 36이고 때리면은 낮아짐. 아 이거 좋아요? 요것도 좋은데.
언데드 죽었으면. 싸곤. 어? 개사기잖아 이거. 내가 당했었거든요. 근데 시체를 너무 많이 쓰는데 나? 이거 되게 좋더라. 평이 왜 이렇게 좋아? 3호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건 하나가 있어야 돼. 앞에 1코가 좀 있어야 돼. 영능변신 근데 4코잖아. 4코에 속공 4호. 이걸로 명치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4코에 4호 명치 한 대. 명치 데미지 1. 상대 변신도 됨. 요거 하려고. 어? 버프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할게요. 어? 이거 좋아. 이거 좋긴 한데 이것도 좋잖아. 카드 뽑기? 나 역병에 일격하고 싶은데? 어? 9월이다. 이게 왜 좋냐면은 시체도 만들고 짜증나고. 근데 4코가 좀 많은 거 아니야? 언데드 소환. 아 이게 깡보다 좋아? 아. 어, 나 이거 골라가지고. 냉기가 안 나오네. 1인 카드 빠듬면 되잖아. 뽑으면 되잖아. 일이 생각보다 좋음? 그래 써보자. 또 시체도 많이 만들잖아 이거. 시체 이거 시체 만드는데? 이거 좋아요? 아, 좋네? 2코에 근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좋아? 구려 보이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점수가 깎였지? 어?
근데 시체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 시체 쓰는 것만 있어 무슨 어 이거 좋다 이건 좋아요 시체도 챙기고 아니 시체 쓰는 것만 근데 시체를 써서 시체를 또 만드네? 시체로 시체를 만들어. 아니야? 구울은 시체로 안 쳐줘요? 아 이거 내기 싫은데? 아 이거 싫은데? 나 도발도 많잖아 아 이거 볼래 어? 시체 얻습니다 이거 좋다 아 뭐야 어 이것도 좋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걸로 시작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2에서 이거 외눈깨비 되고 별론데? 사삼 세 마리 참을 수 있음? 자기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초반에 나와서 시체도 깔아주니까 뽑습니다. 나 무기가 없는데? 이거 왜 있어? 눈을 쓸 수는 없잖아?
근데 누누가 맞는 것 같은데? 사코가 좀 많긴 한데. 시체가 있을까? 기계가 없는데? 근데 이거 좋긴 좋다. 좀 무겁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1코다. 요거까지 해서 구대기 구대기 시체도 3개 나오고 괜찮나? 아니, 나는 왜 그런 거 안 나와? 막 연병 떠는 거? 3코로 3뎀 주면서 막 뭐 나오고 그 있잖아 이거. 그 개지랄. 개지랄이 안 나오네. 상대는 야구주 바시. 아즈샤라 여왕님께 생. 어 이런 거. 아 2코. 2코에 연병 떨기.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어, 좋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거 내는 게 맞거든? 이거 이거 벌라고? 근데 이거 하고 변신할 수 있긴 해. 근데 안 되면 이걸로 넘어갈까? 근데 이거 하수인 없으면 얘를 오케이. 이거 내고 이거 하수인 아니라서 너의 발언을 하수인 나오지 않고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하고 이걸로 되니까. 만나서 반갑다. 뭐야 이거? 왜 방향이? 뭔데 이게? 왜 해?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왜 지정을 하는 거? 아, 하수인도 되는구나. 개사기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거 변신해야겠다, 그지? 줄어드는 거? 어, 줄어든 건가? 실시해라. 근데 전 턴에 이거 아 죽었으면 안 죽었어. 운명이 너를 부르고 있다. 길거리는 위험합니다.
이것까지 돼서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요거 붙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영능 쓰고 이거 일단 잡아버리고 근데 요거 살아남으면 좀 짜증날 것 같지 않아? 죽음이 부른다. 아니면 그냥 요거 되고 왜냐면 동전을 안 쓰면 6호에 쓸 수 있거든? 시바 안 할 걸. 근데 이거 시체도 생겨서 좋아요. 근데 시체 생겨서 좋아. 여기 시체 생겨서 이거 쓰고. 요거 4일로 남는 게 크거든. 어, 얘도 되고. 1뎀 잡으려고 눈사태 막 이런 거 써야 돼. 짜증나죠, 얘. 그리고 시체도 만들고. 어, 봐봐. 아. 시체 만들자. 여기서 안 죽으면 요거하고 요거 해도 되고. 아 이렇게 잡는다. 이거 또 땜? 아니 말이 돼? 아니 얘 시간이 없어? 아 알았어. 아니 돼. 아니 돼. 잠깐만. 요거 한 번 더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집에는 영원하다. 네. 절멸, 절멸. 오케이. 절멸. 근데 시체 최대 6개. 요거 쓰고 절멸하자. 내 집에는 영원하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게 낫나? 근데 이게 또 시체죠. 얘가 시체잖아. 왜냐면 조건부 그거니까. 얘는 시체로 쳐주잖아요.
내가 얘기 하나 해주지. 시간이 없다. 뭐야? 이걸 잡는 게 맞나? 잡으면 2일 2일 남는데 얘가 잡아지고 얘가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되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산악경이 완료. 잡아야 되고. 끝이 도래한다. 어? 이거 좋다. 대마복. 창살에서 떨어지십시오. 잘 쏴준 마시거든. 개사기. 개사기다 아까 그거. 정리 안 해? 6. 어. 아, 5. 5 얻기. 14. 아, 12. 15. 내고 대마보 하면 끝이네. 요거 내고 요거까지 받고 이거 어차피 시체 다 안 쓰죠. 시체 다 안 쓰잖아. 부족하니까. 와서 먹어 치워라. 멍기들어라. 와서 먹어 치워라. 대마보 개사기. 아 이거 대마보 이거 마법이 안 통하는 게 너무 사기인데? 아 저런. 이걸 정리를 안 해서 얘 살았죠.
김우근. 김우근. 아, 저런 풍덩과 풍덩인가. 아, 저런. 어, 뭐야? 어, 왜 정리가? 어이없는 실수였다. 아니. 다섯 마리밖에. 뼈군대여, 쓸어버려라. 도발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시체가 얼추 그래도 되네요. 나름 센데? 얘도? 얘도 나름 센데요? 꽤 꿈틀대네? 꽤 꿈틀대. 아까 그 필드를 정리했다는 것 자체 칭찬. 시체 얻었으면 끝난 거지. 쭉쭉쭉 순서대로 쭉쭉쭉. 이거 너무 좋은데? 시체 자루꾼. 어, 1코가 나와주면 끝이죠. 1코 3개 있는데 나와. 아, 시체도 얻어주고 시체 자루꾼. 시체 자루꾼. 정말 신선해. 운명이 너를 부르고 있다. 어? 오오? 오오 나오나? 아, 양조사. 잡을 필요 없겠죠? 불토? 오히려 잡으면 마법으로 잡혀가지고. 아, 근데 시체를 좀 쓰네. 아, 변신해서 걔 시체가 안 나왔다. 이거 했으면 시체 나왔는데. 템포 꽉 잡았잖아. 붕덩. 아, 오케이. 아, 봐봐. 오케이. 얘 지금 몇 딜? 그리고 도발 깔아주고. 명치. 이걸로 몇 딜? 아, 시체 괜찮아. 시체 이거. 얘 좀비는 시체 또 나오잖아 어차피, 그죠? 그리고 여기로 시체 또 하나 해. 못 때리겠다. 5코 도발 내라고? 아, 시체가 안 나오잖아. 아, 나오는구나. 남아있구나. 아, 그러네. 이거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내가 이걸 소모하면서 해야 되네. 목관학기.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밖에 못 써.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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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뭔데? 워커 뭔데? 내가 원체 복말이다. 아니. 다이버드는 치명치스럽 좋지. 질식은 어때? 질식. 어? 이거 내면은 이게 안 되잖아. 나 이거 된 줄 알았지 왜? 아, 짜증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 조금밖에 없다. 회복 안 되잖아. 회복 안 되니까 나쁘지 않아. 나 이거 안 돼. 이걸 해, 군대를 했어야 돼. 아. 사고 났기라고? 내 집에는 영원하다. 나도 사과 문제야. 야. 폐가 보충이 안 되어있네. 아, 어, 때려? 때려라. 제발 때려줘. 아, 경비 사령관. 나 사령관 한 번만. 나 양초 흔든다. 오케이, 그냥 나왔어. 지금 급하죠? 싸군. 너희의 왕을 섬겨라. 때리면 들어가고. 근데 어차피 이거 또 쓸 수 있잖아. 또 쓸 수 있잖아. 그냥 이거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또 있으니까. 이걸 먼저 때렸다는 거는 광역기가 없다는 거야. 아, 사슬 두 개. 토템 쓸 거 없는 거 같은데. 없어 없어. 얘 지금 할 거 없다.
섬겨라. 시체. 아. 이런 똥카드를 왜 뽑았어? 아, 뽑지 말지. 아. 아니, 씨발. 아, 괜찮아. 나 이거 해골 경비 사령관 이거 나오면 돼. 진짜로. 오케이. 정령들이 자들을 파괴할 아. 걸세. 명치. 하긴 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격공? 아니 그 뭐지? 그래도 해야죠. 2라도 어차피 못 잡으면 이거 턴 종을 해야 때리니까 얘가 3, 1, 2, 1로 태어나도 얘가 못 잡아. 그쵸? 아 씨발 시체가 너무 없어. 그리고 토템을 활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발 토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줄었죠. 아, 아 그만해! 아 뭐 제압기만 있어. 아니 하수인 안 뽑아? 사수료에다가 뭐 씨발 얘가 얘 안해. 아니 어떻게 하수 제한만 뽑았지? 사군 한 턴 아낀 게 독이 된 듯? 아니 무거운 거 내면 사술 아니면은 광역. 리치 왕! 그 상대는 스칼렛. 역경이 퍼져나간다.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아니 그 아까 그 발견 낼 때 내가 코스트 계산 잘못해가지고 템포가 늦어진 건 맞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야 이거 현상역 작공.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아까 카드 다 털지 말고 한 개 남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남겨? 그 카드를 지금 앞으로 때려야 되는데 쉬어? 쉴 수 없잖아. 이건 네 카드. 아까 그 발견할 때 템포가 늦어져서 온 것 같아. 어 때려? 시체 만들어주는데? 아 이 시체를 하나 쌓아가지고 뭐 이거 하려고 하나보다.
내 최후의 숨결 이 도시의 것이다. 때리고 속궁 괴물 변신하고. 아니다, 요거 깔자. 얘 계속 때리잖아. 나갑니다. 리스크 짊어져야겠죠? 계속 뚫어서 이렇게 한다. 잡죠 이제. 요거 해서 명치 때리고 요거 해서 잡고. 아니면은 이코 세리고 이렇게 하면 강해짐. 이코 세리고 하면 강해짐. 응? 왜 안 나와? 오케이. 다가올 전쟁을 잘 대. 씨발 이거 변신시키려고 한 건데. 4호였는데. 근데 4호 해도 어차피 명치 못 때려가지고 광역기 여기서 시원하게 다 제거되는 거 하면 의미 없죠. 그럼 4호 남았는데. 오케이 시체 만들어내고. 죽음이 불안다. 지면지스럽 좋지. 좋아요 이거. 모든 적 하수인 이뎀. 일단 시체 많이 만들어놔. 아 이거 4-5였는데 아 이거 4-5였는데 왜. 아 4-5였는데 오케이 시체 싸우면 좋아 나는. 아 4-5였는데 두 번 때렸는데. 어떻게 하수인을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 4-5 계속 못 쓰네? 아 짜증나. 그래도 시체 만들자. 4-5 했는데 이제 한 40번 말할 듯. 아 짜증나 진짜. 속공? 아니
카운터잖아. 정확한 카운터잖아. 아 시체? 괜찮아 시체.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떡할 건데. 먹어. 아 4-5였는데 뭐 약한 거부터네. 4-5였는데 족구신 거 나왔네.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맞아? 요거 하나 하고 킬각? 봐봐 하나 해서 하면 12, 13, 14, 15 하나 부족한데요? 죽음이 부른다. 아 상대방 변신. 어 맞네? 운명이 너를 아 맞네? 안 쓰길 잘했잖아. 아 맞네. 안 쓰길 잘했네. 4-5였는데 아까 안 쓰.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개사기다 이거. 도발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저 친구. 그치? 아 4-5였는데 뭐 이런 사람한테 줘. 이 시청자 의견 보는 게 얼마나 헷갈리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는 거 얼마나 많은데. 나 생각해보니까 스타트 좋았는데 쟤 잘 막았네. 저 칼에 어? 정령 구대기? 나 이거 처음 봐. 나를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정령이 아니네? 아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할까? 근데 나올 거면 얘도? 아 의미 없어. 얘는 진짜 초반에 나오면 진짜 개사기야. 이 코에 나가고 얘 제압 안 되면 젠먹을 숨이 턱. 얘가 얘한테 주는 게 싫은데. 허락하노라. 제발 이거 하나 나와라. 오케이 오케이 쉬면 오케이 쉬면. 아 이거 싫은데 얘한테 붙이기 싫은데. 아 시체도 별로 안 쌓이고 별로야. 아! 아 쓰레기 같은 것만 나. 아 근데 도끼로 찍을 때 좀 부담되죠? 아 긴장 풀어. 몸을 데워주마. 아! 시밤쾅 미친놈아. 다음 턴에 3 나오니까 3에서 때리고 이거 하니까 정리해야죠. 무기 나오고요.
계산도 잘못했어. 아, 미친놈아. 오케이. 공격력 업하기 잘했냐? 업하기 잘했어. 근데 공격력 떨어져서 못 잡는데. 오, 잡아줘? 오케이.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제발. 아. 그럼 여기다 그냥 박아버리면 그만인데? 어쩌려고? 내가 여기다 박아보면 어떡할 건데, 니가? 이걸로 찍겠죠, 얘도 명치로. 이걸 박아봤자 찍을 거야. 아, 이걸로 하고 영능해서 박자고? 죽음이 부른다. 이거에서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이거 깔고. 이건 여기다 박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가. 요거 보고 요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 이렇게 이쁘죠. 왜냐면 시체는 얘한테 쓸 수도 있거든. 뭐 족 같은 거만. 이거 좋아요? 죽음이 부른다. 뭐가 싫지? 이게 더 싫어. 꺼져. 아, 왜? 아. 도발했을 때 든든하죠? 환생 부여하고 싶은 중매가 없네. 열받게. 아, 여기다 갖다 쓰죠. 무기 소모 진짜 잘 시킨다. 시체도 나오고. 이걸 깔까? 이거랑 이걸 할까? 집에는 영원하다. 뭐 이걸로 시체 한번 만들어. 생뚱. 개싫겠다. 얘를 잡아야 되는데 속공으로 못 잡아. 이거 김나영 특제 카레요. 대한민국 2대 카레. 통닭천사 특제 카레랑 김나영 특제 카레. 아까 그걸 면상을 쳤잖아. 젠멍을로 거기서 지체되고 4, 5짜리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얘는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야. 시름시름. 공격력이 2가 3이 붙어가지고 젠멍울이 그게 좋았어. 젠멍울이 홍삼맛 붕어빵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블루 000 이웅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싸 실수였군. 아싸 죽여버려야지. 나는 고통을 받으리라. 변신시켜야지. 운명이 너를 부르고 있다. 선택해야 한다. 땡땡땡 하려고 한 고도의 그 전략이라고 하시는 분 진짜 핫사 알못. 절멸. 여긴 너무 아. 무서워요. 이거부터 안 하고? 아. 시바라마. 환생 부여해야겠는데? 8 8 6 남죠. 집에는 영원하다. 아 씨바 존나 하기 싫어.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아 씨가. 아 왜 안 돼? 아 졸라 짜증나. 아. 이걸로 막았어야 되는데. 개생키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 씨바! 졸라 꼬랐잖아.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사후 안 써야겠다 이제. 나 안 쓸래 사후. 사후 안 쓸 걸. 사후 왜 씀? 아 나 사후 안 쓸라고 했는데.
겔센키아 대마보? 지금 흉물 만들어도 의미 없잖아. 아 흉물이 낫나? 흉물 하면 사체력 줄이잖아. 근데 대마보가 낫지. 내 집에는 영원하다. 아 언데드를. 아 짜증나. 사. 최대 다섯 개?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아 짜증나. 아 휴체 안 쓰면 또 쓸 수 있어요. 아 정말 나중에 여기서 쓸 수 있단 말이야. 사령관에서 아 지랄하고 있네. 아 써야 되나? 이거 의미가 있을까? 개생키야. 아 도발 왜 이렇게 많아. 아 나왔는데 개같은 생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 개생키야. 나 다음에 이거 또 나오면 나 이길 수도 있어. 개생키야. 아 왜 시체 안 남겨. 남기면 사기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어? 오케이? 오케이? 또 쓸 수 있어 나? 개생키야.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오케이 힐 못하죠? 아싸 까다롭죠? 무작위 적에게 4 데미지 줌. 역병의 일격? 오케이. 자 누가 맞을까?
오케이 내가 맞았다. 시밤쾅. 놀랍군. 놀랍군.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이거 차고 할 걸. 차고 할 걸. 소리야. 못 때려. 아 씨. 아니. 아 어차피 졌어. 불합리해서 어차피 졌어. 내가 잘 이길 수도 없었어. 아 사오 나 이제 아낄 거야. 개 같네. 청매나 언데드만 변신이다? 아 듣기 싫어요. 나 언제 뭐 얘기해 달래?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 이거 가져갈까? 안 내면 귀찮아지는데. 얘. 1코 나고 얘가 2코가 나가줘야지 진짜 이쁜데. 가져가자. 아 짜증나네 진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박자를 멈추면 각도를 멈추니까. 이상해 이 게임. 어, 이 코에 쉬면 어떻게 개자식아. 하수인데. 오케이 이걸로 하면 되죠. 돌아가. 쌩뚱. 오히려 좋아 안 내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하면 되죠. 잡으면 되죠. 최대 3코. 3코에서 4코까지. 6코까지. 뭐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세. 이 두 개가 제일 세요. 잡아버리는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기. 부른다. 근데 어차피 이거 나갈 거면은 아 이건 때려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정말 신선해. 깊게 들이쉬어라. 어차피 얘도 시켜주니까 얘를 못 쓰네. 다음 요거 써야 되네. 하수인 내라. 안 내면 넌 진짜 개 패버린다. 먼지나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흑마술사 마법이 하나 있고. 이거 방금 빙결 상태. 아 3데미지 주는 뭐가 있다 얘.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지불. 지불 때리고 지불. 아무튼 이거 지나가야 돼요. 어찌됐든. 눈은 깔끔하게 딱 들어왔죠? 또 쌩. 딱 맞게 나왔지? 도발로 지켜주면. 속!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든 유치원생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 나 완전 그냥 너무 쉬운 그냥 정석 판단이었어 다. 환생 너무 느리다. 행성과 별들 너무 느려. 전부 내 차지야. 영능으로 1만 잡고 명치. 영능으로 잡기에는 할 게 없잖아. 이거 쓰고 요거까지 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때리고. 그래서 벌레도 만들고. 왜 이거 명치를 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아, 또 안 죽었을 뻔했네? 하니까 이거 생각 안 했으면 또 안 죽었을 뻔했어. 아, 나 이거 너무 너 템포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습. 근데 이제 광역기로 안 되는 순간이 온다. 제압기랑 광역기 같이 써야 되는 순간이 온다. 너. 써 제발 써. 여기다 써라 제발 템포 어차피 스팔라마.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잡아줘요. 왜냐면 이게 광역기로 해서 이렇게 뚫리고가 돼서 얘가 지나가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광역기랑 얘가 잡힐 수가 있어. 봐봐. 이거 했으면 여기 얘 때렸잖아. 아 근데 잡았으면 그거 풀렸잖아. 빙결 스팔라마. 아 잠깐만. 이거 일단 박아요. 광역기 썼으니까.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시체 만들어놔. 아! 이걸 명치 쳤어야 되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의미 없어. 이게 맞아. 불꽃놀이요? 하! 불장난은 화끈해야죠! 급하쥬? 아니 일 남아도 이걸로 어차피 이걸로 잡혀지니까. 카드 잔뜩 가져가. 아. 오케이. 아. 이게 도발이 맞아. 얘가 찌꺼기를 아끼는 게 나아 이거보다. 그리고 씨바 안 내. 이거 어차피 광역으로 지체고 되는데 왜 내? 실제가 아. 형성된다. 불당차. 불당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다음번 다를 것이다. 꺼져라. 아, 이상해. 좀 약간 투기장 이상해요 요즘에.
불당철과 옛날에 5 데미지였는데. 7코 5 데미지였는데. 여기서 끝내. 와,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너무 좋은데. 죽음으로 나를 무슨한데요? 아. 괜찮아.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내 거친 공연장. 시체를 여기 지금 쌓아 놓자. 좀 쓰지도 못해요. 어차피 이거 나가자마자 바로 못 써. 그러니까 시체를 쌓는 게 맞고. 이게 깔려 있으면 얘를 이 약 물고 잡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먼저 나가면 바로 안 잡히니까 바로 얘한테 걸 수 있죠. 그리고 시체는 연속으로 못 하는데 만약에 이거 딱 했는데 이렇게 딱 해서 딱 하면 딱 해서 안 좋으니까. 뭐야 왜? 뭐하는 놈이야? 오케이. 아케나인절. 정말 신선해. 치는 게 맞아요? 무기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독사 맞을 게 아니고 여기 그 애기 나오는 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때려야지 이의가 되니까. 하수인 잡아야 이의가 되니까. 진짜 오지간히 할 거 없나 보다. 근데 여기서 애기 일리다리 파파라락 그것만 아니면 되는데 왜 안 내지?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제발 어흥하고 오케이 거친 공연장. 근데 할 게 없네. 그 다음 이거 할까? 차가운 발 어때? 무기로 잡고 거친 공연장. 죽음이 부른다. 그리고 이 시체를 해야지 이게 좋은데. 근데 이거 하자. 이게 날 것 같다.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시체를 많이 해야 소모한 시체 그러니까 소모를 해야지 시체를. 장소도 3개 쓴다고? 근데 이거 하고 이게 좀 별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도발이랑 조금밖에 없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더 세잖아 필드가. 아 막았어. 따리따리 일리다리. 아 잠깐만 죽었나?
아니야 막았어. 막았어. 누구 한 번 두 번 못 때리고 막았어. 아 이것도 안 돼. 잠깐만 이거 해서 시체를 써. 그러면은 이 코에 이 코 이것까지 되네? 내 집에는 영원하다. 그죠? 이거 하고 시체 쓰고 나가고 차가운 말 안 때려. 하수인 못 내. 마법만 써야 돼. 미친 이거 진짜 개사기다. 시체 한 7개 쓰니까 이 코로 나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짜루꾼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짜루꾼 진짜 좋다. 도발도 있고. 오 악마 소환. 포탱 포탱 하나. 와 절레절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번엔 포기하겠다. 끝났어. 이거 했더니 차가운 발. 초반에 근데 얘가 카드 그지같이 내긴 함. 안 냈어. 어흥만 계속했어. 일리 다리 새끼 파리. 또 짜루꾼. 진정한 왕은 미친 거 아니야? 짜루꾼 이거 초반에 너무 좋아 이거. 얘도 초반에 너무 잘 나와주죠. 맹송. 너무 사기야 맹송도. 맹송합니다.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적극적인 맹송과 그냥 무난한 짜루꾼. 그리고 항상 생각해 속공 죽어야지만 속공 능력이 있는 이 좀비를 소환한다는 걸. 하, 계속 놓친단 말이야. 죽어야지만 이 좀비를 소환한다. 어? 없어 없어 종족이 없어. 죽이면서 죽으면서 짜루 이제 되죠. 아 이제 처음 써본다 이거. 처음 써봐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사기인데 이거. 안 쓰면 까먹죠. 허, 시체도 나와. 무수갈비 라이스 재련? 또 쉬어? 도라이네. 아. 바이바딩은 지면질수록 좋지. 아니 시밤쾅. 어 이거 할까? 아 환생이구나.
무기? 무기를 왜 해? 아, 얘 때문에? 사과나무? 발견? 죽음이 부른다.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이것도 들어온대요. 차가운 발 얼음 아님? 어? 얼음이네? 이 새끼 또 쉬어? 썩은 사과나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집에는 영원하다. 뭐야 이거? 어? 다른 거네? 그래, 이런 거 있었어. 나 옛날에 썼어. 생각해보니까. 아, 짜증나. 죽음은 추모하고 시체도 없는데 뭐? 아, 얻습니다. 개사기. 이거 해. 지랄하지 말고. 개새끼. 아! 씨발, 힐 못 받았네? 돌리고. 무기 뭐지? 사코. 죽음이 부른다. 그냥 요거 받고, 이거 받고. 아, 이게 안 되네. 그럼 이거 받고. 아씨, 두 개 박아야 하잖아. 내 집에는 영원하다. 깊게 들이쉬어라. 무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무기를 쓰면 하나를 차고. 아, 그렇구나. 줄어든구나. 아니, 무기를 소환하면은 코스트가 다음 걸 요걸 내야 되는데 요걸 내고. 아, 됐구나. 안 줄어도 됐네. 아.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아니, 공짜로 시체 세 개 만들어주고. 관광하러 오셨어? 요것도 쓸까? 이거 쓰면 좋아요? 나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할 게 없는데? 절멸 더 이상 없는데? 총장부터? 왜? 아, 그러네? 쓸 거면? 망자가 연주한다!
응? 일대면 왜? 일대면 왜? 이게 두 장 넣으면 개사기겠다. 이걸로 힐하면서 막. 아 뭐야? 이거 쓸까? 이거 그리고 요거 거친 수... 근데 여기 쓰긴 아까워. 얘 써야 되는데 얘한테 사일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요것만 되자. 내 집에는 영원하다. 아 잠깐만 이거 괜히 냈네? 씨바 오 다행. 마이야를 소환하고 발버둥은 치명질수록 좋지. 마이야를 환생하면 얘가 소환을 못하잖아. 시체가 너무 딸리는데? 제가 죽으면서 1이라 이어도 돼요?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조금밖에 없다. 너를 섬겨라. 이거를 할 때 눈으로 잡고 네 마리 남기는 게 낫다고? 그냥 두 마리 남기고 이게 명치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도발 깔고는 아닌 것 같고. 오,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너희의 왕을 섬겨라. 명치 누적이 이게 크지. 아, 왜 안 남겨? 나 이해가 안 되네. 제일 좋은 건 도발까지 깔면서 하는 게 좋은데 도발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요거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아 미친. 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 어차피 시체 쓸 건 많아.
지금 88 센 거 나가는 게 낫지. 3, 4, 5, 6, 7. 사사 내도 된다고? 요거? 제압기가 있네? 짜증나네. 4 이거 여기 아 5 이렇게 바뀌었네. 아 짜증나 얘. 많지? 나는 부족하고. 이 죽음의 영역은 슬피. 아니 왜 부족하냐 나는 지체가. 재련 안 하고 그냥 내. 와. 하수인도 없어. 여기다 걸어야겠죠, 그냥? 시체도 없네. 괜찮아, 다음 턴에 쓰면 돼. 어차피 얘까지 안 와. 때리고 때리고. 아, 온다. 씨바. 살리는 게 맞죠? 촬영관 나오면 됨?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안 돼. 아, 얘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나 받들어라. 양양만.
근데 이거 여기다 하긴 해야. 근데 이거 이렇게 두 개 살려봤자 어차피 안 돼서. 도발의 환생? 아, 지나가니까. 이게 질풍이 조금 압박이네. 조금 나 나와서 좋을 게 없어. 이제 이거밖에 없어. 사령관 나머지는 다 걸레 짝돼 있어. 나 이거 쓰겠지 뭐. 골렘은 그 전에 이미 못 쓸 것 같은데. 오케이. 사실 안 오케이. 아. 시바! 제일 안 좋은 거. 아, 썰렁하네. 아, 안 해. 정말 안 하고 말아. 끝내야 한다. 얘를 아껴 써야 됐나? 얘 누구지? 이 찌꺼기 하나 있었잖아. 뭐였지? 얘 있었으니까 얘를 먼저 냈었어야 됐나? 그럼 시체 풀로 쓸 수 있긴 했는데. 시바 안 해. 안 하고 말어. 아니 죽기 사기인데 왜 사생했지? 안 해. 재미 하나도 없어.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거미 모델명은 다 영문인데 여기 미음이 들어간다는 게 난 좀 약간 걸려. 모델명이 아니잖아 이건. 미음은 그러니까 볼트로는 영문하고 숫자를 조합을 해서 돼 있는데 어는 영어냐고? 그러니까 요거 이거 원제가 영어로 돼 있었을 텐데. 그지? SPR1DER이잖아. 너무 이거 너무 그 화염구 이런 거에 칭찬받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게. 가르게 때도 그 같은 말 하셨나요? 내 맘이야. 어, 바꿔. 까르겟겟 붐붐 파옹 붐붐 파옹 까르겟겟 붐붐 파옹 붐붐 파옹
까르겠겠.